아니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비누로 씻었다. 아, 저 오늘 아침에 씻었어. 오! 왜? 한번 해보자. 아니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 너 이거 진짜 괜찮아. 야, 진짜 작아. 인스타그램 아는 노래죠. 어, 이거 아세요?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 오늘 무슨 썰이게요? 오늘 뭐야? 잠시만. 선우야, 한 번만 다시 치고 와봐. 아, 넌 잘했어. 넌 잘했는데. 오늘 못하지. 아니 얘가 착하네. 얘가 광배를 치고 가네. 선우야 어깨 한번 쳐줘. 아, 너무 높은데 오케이. 너무 높대. 선우야 왜 어깨 빠져? 이리 이거죠 대본이에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 네, 오늘 주제 뭔 것 같아요? 아,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노래가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아니, 선우야. 선우야.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선우씨입니다. 자, 선우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은 원래가 우리가 선우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저희가 어깨빵을 해달라고 유도를 했어요. 아,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진짜. 근데 이번에 두 번째는 제대로 치고 가네. 네, 아, 살짝 아렸어. 기름 막고 계시길래. 근데 얼굴에 지금 뭐 이거는 뭡니까? 네, 원래 좀 흉터가 있었는데 가리기 좀 애매해서 그냥 MG처럼 밴드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밴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네, 맞아요. 요즘에 이렇게 멋있다. 밴드도 상처도 아름다움으로 좀 승화시키겠다. 패션으로 승화할 수 있다. 이게 이런... MG들의 방식이죠. MG. 혹시 주머니에 손 넣고 해야 되나요? 아, 완전 돼요. 아, 그래. 근데 선우야, 그건 기억해. 나는 괜찮아. 아, 네. 근데 불특정 다수가 공개해서 판단은 너의 몫이야.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런 MG 선우랑 오늘 함께 할 건데, 사실 오늘 오프닝 곡이 딘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아~ 네. 제가 악수를 선우랑 지금 휴대폰을 했거든요. 휴대폰이랑 악수를 했는데 이게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아, 그래, 요즘 친구들은 그러니 하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휴대폰 중독 이런 겁니까? 아까 아, 선우도 계속 보다가 저랑 이제 부딪힌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핫플레이스 성수동에서 스마트 중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드디어 우리 썰풀리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철학적인 유튜브거든요. 진짜요? 네. 정말 사회 문제죠. 휴대폰 중독.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휴대폰 많이 하세요? 휴대폰 많이 하죠. 쇼츠나 유튜브 이런 것들로 세상과 소통을 하죠. 세상과 소통. 스마트폰 중독이세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는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중독인 걸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쇼츠를 보고 쇼츠를 껐어요. 놀다가 다시 쇼츠를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진짜 맞다. 중독 맞다. 네. 이거 유튜브에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예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쇼츠 썰풀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런 것도 다 핸드폰 중독을 일으키는 아주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더보이즈 선우의 팬들이 더보이즈 보려고 막 릴스 들어가고 쇼츠 들어가고 막 봐.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독을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제 거 괜찮아요. 그거는 팬심. 팬심은 괜찮아. 썰풀리까지도 오케이. 아, 진짜.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이제 중독자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괜찮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해보죠. 오늘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좀 추천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 많이 들은 오케이. 노래. 사실 뭐 더보이즈 노래 가장 많이 들었죠 뭐. 저 이런 멘트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아, 그래?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내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우리 선우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이 약간 눈이 살아있어. 애가 살아있다, 눈이. 아, 기대 많이 된다 오늘 선우.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앞을 안 보고 걸어다니시는 분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휴대폰에 너무 의지하시는 분들한테 다가가서 가능한지. 네네. 이거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인터뷰 하기가 좀 밝지가 않아가지고. 네. 쉽지가 않다. 저는 너무 혼자 외동 동떨어져 계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혹시나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예. 네, 인터뷰 가능하세요? 야, 선우는 그냥 행동파네. 네. 아, 아니.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분이랑 눈 마주치고 한번 이렇게 설득해볼까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바로 가는구나. 왜냐면 계속 눈에 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 쳐다보는데 너만 안 쳐다봐? 그렇지, 그렇지. 맞아. 안 쳐다보고 계속 자기 할 거 하길래. 맞아, 생기스러워. 네, 궁금해서 한번 데려와봤는데. 혹시 근데 휴대폰 좀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휴대폰 사용하죠.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 사용하죠. 잠깐, 죄송한데 선우야, 싸울 거야? 아니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좋다, 선우. 편하다. 네. 혹시 기종을 뭐 쓰세요? 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요. 어떤 거? 15 프로맨. 프로 맥스요? 네. 근데 또 이게 핸드폰 중독들이 새로 나온 거 바로바로 사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전 2년마다. 2년마다, 약정 때마다 그냥. 왜? 나 너무 궁금해. 왜 2년마다 바꾸는 건데요? 요즘 할인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어쨌든 돈을 쓰는 거잖아요.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아니, 나 혼내는 건 아니고. 아,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전자기기인데 이게 맞아요. 2년 동안 이 풀 기능을 다 쓰냐. 아니란 말이죠. 네. 아, 이번에 티타늄으로 바뀌었다 해서. 그러니까 티타늄이 왜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티타늄을 안 했냐고 평소에. 가볍다고 했어. 너무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속상해서 그래. 아니, 고물가 시대에.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잖아. 학생이신 거 같은데 맞으세요? 저는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 근무? 안경? 안경? 아, 여기요? 아, 잠시 나왔는데 여기. 이상하시고. 개인정보를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24살입니다. 아, 친구! 동년생? 동년생. 친구. 아, 이 누구야? 이름 뭐야? 나 성우. 성우? 나 성우야. 아, 너 성우야? 나 선우야. 나 선우야. 아, 애 선우야. 어, 나 아이돌 하고 있어. 멋있다. 와, 너무 멋있어. 야, 어린 나이에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와, 아, 그러면 우리가 또 MG라는. 아, 죄송해요. 갑자기 반말해서 반가워서 그러는데 혹시 말 나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그럼 성우 씨도 반말해 주세요. 알겠지, 성우야? 어, 그래. 되게 건네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어쨌든 우리 성우는 스마트폰을 물로 씻는다고 요즘 MG들 그러더라고. 너 혹시 스마트폰 물로 씻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게... 아, 맞다.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아, 맞아. 우리가 핸드폰을 뒤져봐야 되거든요. 제 핸드폰? 네. 혹시 가능할까요? 스크린 타임만. 그러니까 하루에 핸드폰을 평균 몇 시간 쓰는지 이런 거.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근데 어떤 걸 사용하는지는 아,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는 다 삭제되니까. 저희가 끝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멋있어. 아니야, 성우야, 성우야. 일이야. 이 사람이 일이야.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고 그냥 보고 우리 손에서 끝내줄게. 그냥 여기서 어, 어떻게 스크린 타임. 한글로 써 있죠? 어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내 손에서 끊을게. 걱정하지 마. 사영아, 너무 티나게 들어오지 마. 아, 너무 티나게 들어오지 마. 틀 들어와야지. 아니, 선을, 우리만 이렇게 볼게. 아, 검찰도 아니고. 성우 헬스한다. 여기 닭가슴살 사이트 들어가 있네. 랭킹닷컴이. 어, 랭킹닷컴 있고. 주식도 하시나 보다. 주식하네. 미래에셋증권 있고요. 알바몬.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뭐 없네. 소개팅 앱도 없고. 네. 그러면 그냥 찾아, 소개팅 앱이 없다, 야. 네. 아, 우리 그거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잡아낼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잡아야 되는데, 아. 네, 노래 추천 받아볼까요? 우리 성우군은 이제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아, 저 이번에 성시경 씨 새로 나온 노래. 잠시라도 우리. 잠시라도 우리. 잠시라도 우리. 알겠습니다. 그 노래 저희가 추천곡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혁진 씨 맞나요? 어? 아, 이거 몰랐어? 그냥 유튜버인 줄 알았어요? 진짜 팬입니다. 아, 그래요? 고맙다. 어, 진짜 재밌다. 고맙습니다. 이제라도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이제 어디, 다시 또 일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야죠. 어. 자, 우리 성우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가. 박수로. 예. 들어가. 야, 수고했다. 성우, 다, 다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우 수고했다. 성우야, 화이팅! 예. 네. 첫 번째 인터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성공적이었는데요? 아, 맞아요. 진짜 성공적이었어. 네. 아, 네. 우리 성우가 다이렉트로 그냥 가버리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내향형이라 되게 막 맴맴 돌거든요. 그 주변에. 아, 제가 오늘 레이더처럼 그냥 다. 아, 너무 좋았어.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우리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니, 성수동은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역덕 팝업. 네. 역덕 팝업? 네. 네, 역급 떡볶이 이번에 팝업 성수회로 해서. 어머,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저도 역급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저도 먹고 싶다. 아, 저는 알아요? 아, 더비예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어차피 대놓고 더비니까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게 하루에 핸드폰을 좀 몇 시간 정도 사용을 하시는지 스크린 타임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고치지 마시고 저희가 볼게요. 일단 네. 보고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안 나가는지 판단을 하고. 네. 자, 저희가 한번 주로. 아. 8시간이요? 자. 우리 보면은. 오. 근데 1등이 똑같네요. 가장 많이 쓴 게 똑같아요. 이제 제가 이름이 바뀌었죠. X라고. X. 네. 근데 저는 사실 X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엄청 하더라고요. 아이돌을 좋아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정보를 얻고. 거기 정보가 더 많이 나와요? 네. X에서? 사실 저희 팀도 그렇고 수많은 아이돌분들께서 이제 X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또 이러기 때문에 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X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네. X 계정 들어가 봐도 됩니까? 더비분들의 제가 핸드폰 그게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먼저 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단 확인 한번 해볼까요? 아, 난 안 볼게. 난 안 볼게. 아, 우리 친구는 확실합니다. 영훈이. 오케이, 오케이. 영훈이. 확실한 영훈이. 네. 아, 선생님, 내가 이럴까요, 그냥? 영훈이가 너무 좋아라는 말이 200개는 있네요. 영훈이가 너무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사랑스러워. 너는 정말 예쁜 말 듣고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어. 내가 매일 주는 사랑이 조금이라도 너에게 전달되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사랑해, 영훈아. 와, 진짜 꼭 전해줄게요. 전해줘, 전해줘.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휴대폰이 둘 다 아이폰이세요. 계속 아이폰만 쓰셨던 거예요? 네, 아이폰 쓰고 나서는 계속. 계속.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 거예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아. 사진도 카메라도 잘 나오고. 그게 확실히 구별이 돼요? 저. 일반 카메라로 레이카 같은 걸 찍었을 때 네. 그 나오는 색감이 좀 달라요. 일반으로 잘 안 쓰지 않아요? 일반을 제일 많이. 아. 이게 저희 멤버들도 공통적인 건데 갤럭시 쓰는 멤버는 스노우 어플을 쓰고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일반 카메라를 써요. 왜냐하면 일반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요즘은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플을 쓴다? 그럼 살짝 뒤처지는. 뒤처지네. 어렵네요, 맞추기. 네, 요즘 그렇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올해 들어서 많이 들었던 노래, 솔직하게. 3개월치로 하면 립글로즈. 립글로즈? 아, 최근에 나온 노래가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 자, 인터뷰를 어때요, 해보니까? 저는 되게 그냥 버스 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성격인데 정보를 알아가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우 씨가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할 일이 거의 없으니 없죠. 사실... 얼굴을 까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일도 네,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 아, 저희가 이번에는 실내에서 네. 바로 뒤에 또 우리 계시거든요, 친구들이. 그러시네. 또 NG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려보시네. 저보다는 선우 씨가 다가가는 게 조금 더.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공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조금?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과잠바예요? 네. 어디 학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금서울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 우리가 지금 사실 휴대폰에 관한 중독에 대한 인터뷰를 받아야 될 건데 나 그거보다 나 네 과가 너무 궁금한데? 뭘 가르쳐요 도대체? 스타로 만드는 법 아이돌이에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비밀이라서 이거. 아, 이게 또. 아, 그렇지. 그런 게 또 영업 비밀이지. 되게 아이돌과 가수의 직업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연예인을 많이 좋아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훨씬. 그러면 들어가게 해준 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 누구를 일단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죠? 일단 더보이즈 정말 좋아한. 와, 근데. 잠시만. 아, 근데. 이게 더 상처받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저는 근데 지금 더보이즈 느낌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호구조사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NCT 드림이요. 저 더보이즈 진짜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배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하고요. 아, 하고요. 어. 더보이즈랑? 트레저 고양. 아, 트레저 고양. 핸드폰.
형 중독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인탈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 이 친구는 그냥 딱 깔끔해요. 역시 MZ세대답게 X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사파리, 지그재그까지 그냥 깔끔! MZ 여성 깔끔! 오늘 5시간 33분 사용했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쿨한 거 아닙니까? 올바르게 컸네. 이쪽 볼까요? 그러면 이게 올바르게 크지 않게 돼버리네. 예, 어떠냐? 한번 공개해도 돼요? 네, 공개되는데 13시간... 오늘? 네, 어제. 13시간 4분을 하셨고요. 오늘 스크린 타임 보는 사람 중에 너가 1등이에요. 하루에 10시간 넣었어요. 나야. 진중기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카카오톡, 이제 메모장. 어? 메모장은 왜? 저희 그 수업 발표 문 같은 거 써가지고. 아, 메모장에다 씁니까? 뭐 이렇게 필기하는 게 아니고? 네, 핸드폰으로. 요즘 그런 거예요? 네. 이상한 거 아니죠? 네. 뭐 요즘 그렇게 하나요? 갑자기. 네. 그거 한번 여쭤보죠. 네. 나는 내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느낀 적이 있다. 방금 느끼지 않았었어요? 왜 말씀을 못 하냐? 나는 방금이야. 나는 너 입에 칼 달린 줄 알았어. 아니, 와, 너무 찌른다. 제가 왜냐면 하루가 24시간인데 13시간은 네네. 근데 저는 이걸 봐도 제가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전 진짜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 핸드폰이 이상한 것 같아요. 시간이 잘못 찍힌 거. 전 이만큼 안 했는데 지금 완벽한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초기 증상인데 네, 이게 증세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부정하는 거. 오래하지 않았다. 네. 뭐 느낀 적 없어요? 중독이라고? 그 아이폰 기능 중에 방해금지 모드로 알림을 안 보이게 그죠. 하는 맞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방해를 받기 싫어서 알림을 켰었거든요. 3분에 한 번씩 그 알림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떠. 아, 내가 방해금지를 켰으면서 네, 알림이 뭐가 왔나 너무 궁금해. 진짜 중독인가 봐. 어떡해. 아무도 네. 저한테 연락도 없어. 야, 너무, 야 이제 좀 안쓰러운데? 야, 문자 좀 보내줘요. 친구한테. 네. 만약 카톡이 마비됐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사용하세요? 트위터 X. X. 카카오톡이 마비됐다는 사실도 X를 통해서 알아요. 이야, 와, 아, 그렇구나. 근데 제일 빨리 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아, 다른 정보들이. 속도. 네. 혹시 X의 계정이 하나 이상인가요? 여덟?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 개의 자아가 있나요? 공개 계정, 비공개 계정. 뭐, 욕 많이 하는 계정. 뭐 착한 계정 뭐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 공개해도 괜찮겠어요? 뭐가 돼 있는지. 네? 안 돼요. 맨 처음만 볼게요. 맨 처음 피드가 뭔지. 공개 계정의 맨 처음. 공개 계정 안 됐거든요. 공개 계정조차 안 된다고 하면은 아직 어떤 삶을 살아? 인터넷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너 엄마 너 야구 빨 삼중세. 했어요. 성인인데 뭐 어때요? 괜찮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인데 올해 가장 많이 들은 노래들을 추천받고 있어요. 트레저의 보나보나? 보나보나. 올해 대표곡은 트레저님들의 보나보나. 보나보나. 네, 그걸로. 어, 저 곡이 콘서트 가요. 와요? 가요. 오늘 콘서트 언제? 같이 트레저. 아, 또 트레저의 친구가 있어서 네, 지훈아 더 보이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아, 너무 웃겼어.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인터뷰 괜찮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모임이세요? 아, 네. 대학 친구예요. 아, 대학 친구? 친구예요. 몇 살? 저희는 24살이고 여기 23살. 여기 24살 친구? 저 00년생. 아, 반갑다. 저는 김선우라는 그 더보이즈라는 그룹의 그 제가 예전에 인기가요 스텝 알바 하루 했었는데 그때 더보이즈가 1등했는데 스테이시가 1등했어. 야 선우야 괜찮아. 야 길에서 하는 게 뭐 그렇지 뭐. 어? 길에서 해서 그래. 길에서 너 긴장 풀어 이제. 여유 갖고 여유 웃어.
무슨 다 이런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방송 딱딱 맞춰져 있는 것을 말이야. 열려. 맞아. 열어. 많이 열어놔. 아, 이게, 이게. 많이 열어. 자, 아, 야, 좋다.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확률렸어요, 분위기. 네, 한번 딱 꺾는 스킬이 아주 좋네. 네. 아, 그때 혹시 그 이 후보였었나요? 네, 그죠. 아,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안 됐었던. 아, 테디베어. 아, 테디베어 좋죠. 아, 스테이씨 좋아하는구나. 좋아했었. 아, 지금도 좋아하죠. 아, 그래도 그때 저희 아니 계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어, 왜요? 아니, 스테이씨 좋아하시는데.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 노래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자. 자, 우리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 자, 휴대폰 기종 여쭤봅니다. 저는 15% 이번에 나오고. 13 미니 쓰고 있어요. 저는 12% 아이폰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저녁 직후까지도 갤럭시 쓰다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다시. 친구들이 다 저 말고 다 아이폰을 써가지고 갈아탔어요. 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대학의 소속감을 좀 느끼고 싶다. 아, 이게 나 충분히 해. 아니, 이런 이유라면 나는 이해해. 네, 그러면 아이폰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내 폰이지만 이거 기능이 부족하다. 아, 좀 짜증난다. 이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가 있죠? 제가 15% 이번에 바꿨는데 네. 다이나믹 그 위에 하나 뜨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그 하나가 살짝 가려가지고 핸드폰이 안 보여. 아, 나 뭔 줄 알아. 핸드폰에 그 위에 그 검정색 그 부분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화면을 가려요. 그래서 유튜브 쬐끄맣게 보거나 하면은 막 밑에 부분 안 보이는 쇼츠 보거나 할 때도 안 보이고. 이런 거 하나 개선을 제대로 못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거 하나 못하고 겉에 뭐 티타늄이라고. 하루에 얼마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스크린타임 보니까 6시간, 7시간 그 정도. 다 6시간, 7시간? 사실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좀 꺼내보시겠어요? 그리고 각자 스크린타임을 좀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상한 어플 나오거나 감추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공개 안 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공개해보세요. 자, 공개합니다. 깔끔해요. 네, 6시간 36분 사용하셨고 1위 유튜브, 2위 인스타그램, 3번 이건 뭐예요? 이게 마피아 게임 같은 그런. 아, 게임이야. 게임. 아, 난 또 이렇게 처음 보는 어플들은 뭔가 또 이상한 것 같아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 약간 걱정된 거야. 진짜 의심스럽긴 하다. 의심스러워. 리얼 월드? 오케이. 근데 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좀 쓰면서 아, 내가 중독인 것 같은데 나 좀 심각한 것 같은데 하고 느꼈던 적이 개인적으로 좀 있으세요? 네. 샤워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 어머. 머리를 감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제 또 이제 샴푸도 이제 1분 기다려도 탈모 샴푸 써야 되거든. 유튜브 보던 핸드폰에 전화가 오니까 그냥 받았어요. 어차피 방수가 되니까 하고 이제 받아가지고 뭐 하냐? 리얼월드 하자. 그래서 리얼월드를 이제 하게 됐던 거야. 야,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지금 리얼월드 이거에 현혹이 돼서 이 세상도 진짜 세상이야 이렇게 내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리얼월드는 이 순간인데. 근데 리얼월드에서 광고 들어온다. 저는 리얼월드를 계속 할 수 있어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샤워하면서도 하죠. 무슨 얘기예요? 리얼월드. 아니,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비누로 씻었다. 아, 저 오늘 아침에 씻었어. 왜? 제가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는데 예예 이게 이제 그 액정 위에 스프레이가 뿌려진 거야. 아, 그럼 끈적끈적해지지. 끈적끈적한데 이게 또 물로는 잘 안 씻어가지고 이제 짜가지고 비벼가지고 씻었는데.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휴대폰 고장나지 않아? 비눗물 들어가면? 15% 정도면 이제 기술력이 또 이제 아, 기술력을 믿는다. 오, 이제 한번 해보자. 아니야,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니, 해도 돼요. 아니, 아니라. 진짜로, 네. 괜찮겠어요? 네, 진짜 괜찮아. 이게 그냥 그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이 비누를 위에 올린 다음에 그냥 물을 이렇게 씻어내는. 일단은 이렇게 아래로 막고 물티슈가 있으면 그냥 물티슈 여기 위에다 잡아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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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신기하다. 오, 깨끗해졌어, 진짜,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다음부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콜 좀, 알콜 좀 제발.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곡. 저는 네. 스테이시 버블. 스테이시 버블. 테디베어 말고 테디베어 버블. 네, 신곡. 아, 신곡.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어땠어요? 오늘 너무 일단 재밌었고, 근데 형 진짜 하면서 힘들 것 같아.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어요. 네, 노고를 알아주셨습니다. 아, 나는 진짜 오늘 선우가 인터뷰하는 내내 옆에서 보면서 얘다. 내가 쉴 수 있는 게스트가 나왔다. 아, 나 진짜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어때요? 선우 씨는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 좀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더 해도 되겠다. 너무 안도감을 느꼈어요. 진짜, 그죠? 나도 아 진짜 아 뭐 그 평균이었구나. 난 좀 덜 쓰는 거였네. 덜 쓰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다행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선우 씨 혹시 음악 스트리밍 어플은 못 쓰세요? 유튜브 뮤직하고 그리고 스포티파이 진짜 써요. 아니 그 우리가 스포티파이랑 굉장히 친한데 네. 그래서 말인데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연말. 올 한 해 유독 많이 들은 곡이나 특별히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있으면 스포티파이에서 매년 연말 사용자의 음악 감상 이력과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연말 결산을 제공해주는 랩드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전 세계적인 연말 결산 페스티벌인 셈인 거죠. 아, 알아서 다 정리해주는구나. 그렇죠. 정리가 싹 되는 거죠. 페스티벌. 아티스트들은 팬들에게 본인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밖에 다른 재미있는 데이터들도 함께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예. 또 12월에 저희 썰풀리가 스포티파이 랩들을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만! 앨범 내잖아. 아, 그 얘기야. 너 왜 그 얘기를 안 해? 네, 일단 저희 앨범 나옵니다. 11월 21일 날 나오고 이제 멋진 퍼포먼스로 준비했으니까 뭐 긴 말 안 할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경험상 긴 말 안 할 테니 이러면 안 돼. 긴 말 하겠습니다. 워칫, 제목은 워칫이고요. 되게 멋진 그런 곡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멘트 같은 게 그래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성수에서 더보이즈의 선우랑 같이 휴대폰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아련해지네. 제가 성호라는 친구랑 친했었는데 지금 살짝 멀어져가지고 성호야 좋아했다. 야 립글로즈 많이 좋아해서 고맙고 영혼 현재가 최애인 더비 친구들 나도 넣어주렴. 야 이것도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 활동 겹쳤어가지고 멋있어가지고 많이 잘 봤었는데 지훈이란 친구 잘 활동했으면 좋겠고 사랑이야. 이런 인연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또래여서 너무 제 친구도 좀 보고 싶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